피부체질 무자니 태양 극복을 하고자 천년 가까이 찾아 헤매던 푸른 피아나란 꽃 피아나 아주 긴 시간 동안 피아나만 찾으며 직장 동료들을 갈구기 일색이었던 무잔이었죠. 하지만 무잔이 그토록 찾던 피아나의 열쇠는 사실 무잔의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루이와의 교전에서 주마등을 비춰본 탄지로, 이 탄지로의 주마등 속에선 푸른 피아나가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탄지로, 카마도 일가는 푸른 피아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한때 많이 떠돌아다녔죠. 그리고 악어 작가는 팬북의 추가 설정으로 이 추측을 공식 오피셜로 못 박아버립니다. 탄지로와 탄지로의 어머니 키에는 푸른 피아나가 피는 곳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탄지로는 어린 시절에 그 꽃을 본 적이 있어 주마등 속에서도 피아나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푸른 피아나가 피었던 장소는 바로 히노카미 카구라, 즉 해호업의 창시자인 요리이치의 아내 우타가 수백 년 전에 묻혔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피아나의 꽃말을 잠깐 알아보자면 환생, 슬픈 추억, 다시 만날 날을 기약 등이 있는데, 소중한 아내를 잃은 요리이치와 우타의 상황에 너무나 딱 맞는 꽃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둘은 먼 훗날 현대에서 환생하여 다시 이어집니다. 물론 탄지로와 어머니 키에는 그 꽃이 뭐하는 꽃인지도 몰랐을 테고 그들마저도 아주 잠깐 봤던 게 다였을 겁니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이 푸른 피아나는 1년에 한 번도 피지 않을 때도 있고 피워도 불과 몇 분 사이에 꽃이 다쳐버릴 수도 있다네요. 꽃이 다치면 피아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요. 이런 피아나의 습성 때문에 무자는 인간을 부려서 밤낮으로 천년 가까이 피아나를 찾아 헤매도 발견할 수가 없던 것이고, 카마도 일가의 여섯 형제 중 탄지로만 본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무튼 이렇게 피아나의 열쇠를 지니고 있던 카마도 일가를 쳐들어온 무자는 정작 태양을 극복할 온일을 만들겠다며 무참히 가족들을 살해하기만 합니다.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무자의 바람대로 태양을 극복한 온이 네즈코가 탄생되긴 했지만, 애초에 집 들어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혹시 푸른 피아나에 대해서 아시는 거 없나요? 사이좋게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살아남은 탄지로는 무잔이 푸른 피아나를 찾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무잔 역시 탄지로가 피아나의 위치를 알 거라고 생각도 못한 채 두 인물은 평생의 숙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의 결론, 등장 밑 튀어뒀다.